제주산 노지감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올해는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늘어 생산량은 줄어들겠지만 당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을 받고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밭.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귤들이 바구니를 금세 가득 채웁니다. 초록빛을 띠는 신품종 그린양으로 감귤 품종 가운데 수확 시기가 가장 빠른 극조생 감귤입니다. 평균 가격이 한 7천 원 정도 됐었는데 키로그램당. 원래는 그보다는 뭐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농업관측센터가 최근 예측한 올해 제주 노지감귤 생산량은 39만 8천 톤. 역대급 폭염으로 감귤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늘면서 한 달 새 19,000 톤이 줄었습니다. 또 밤낮으로 이어진 폭염에 일교차가 크지 않아 아직 껍질색은 초록색이지만 일조량이 충분해 당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품질 조사에서 평균 당도는 7.3 브릭스로 지난해보다 0.3 브릭스 높았습니다. 반면 산 함량은 3.1%로 0.51% 포인트 낮아 저장성은 떨어집니다. 이처럼 당도가 높다 보니 보름 동안 전국 9개 도매시장 감귤 평균 가격은 5kg 한 상자에 1,543원으로 평년보다 9.8% 높았습니다. 품질 향상뿐 아니라 새로운 유통기준도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귤의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품질 기준이 27년 만에 크기에서 맛 중심으로 변경돼 선별됩니다. 극조생 감귤은 8브릭스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높이고 껍질의 절반 이상이 초록색이어도 당도 기준을 넘으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당도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 제 감귤 농가에는 큰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출하 과정에서도 좋은 품질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조생 감귤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조생 감귤 수확도 이어지는 가운데 열과 피해로 줄어든 생산량과 바뀐 품질 기준 등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